단 한 구절만으로도 모두가 함께 흥얼거릴 수 있는 1980년대 가요계를 빛냈던 수많은 히트곡들의 중심에 섰던 가수 장혜리. 그녀는 상쾌한 외모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사랑받았습니다. 마치 혜성처럼 나타나 연속으로 히트곡을 발표하다가 갑작스레 사라진 장혜리는 연예계를 떠나 다채로운 삶을 경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비밀을 안고 어려운 삶을 견뎌야 했던 사연을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1960년에 태어난 장혜리는 어릴 적부터 노래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일반적인 직장인으로 생활하던 그녀는 결국 노래에 대한 열정을 이기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소규모 카페에서 가수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카페는 당대 유명한 작곡가 기로균이 운영하는 곳이었으며 패티김의 전남편이자 혜은이를 발굴한 바 있는 그의 눈에 장혜리가 띄게 됩니다. 1986년 기로균의 지원 아래 데뷔한 장혜리는 돈을 밤에 만나요라는 곡으로 순식간에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아름다운 외모, 개성 넘치는 목소리, 그리고 타고난 끼와 춤 실력으로 그녀는 당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준비된 스타였습니다. 1987년 발표된 장혜리의 두 번째 앨범에 수록된 추억의 발라드 곡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며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첫 앨범 때보다 한층 더 세련되고 상큼한 숏커트 헤어스타일로 변신한 그녀는 오늘 밤에 만나요를 넘어서는 뛰어난 댄스 실력과 흠잡을 데 없는 가창력으로 완벽한 댄스 가수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1988년에는 장혜리의 가수 생활에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대표곡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를 발표합니다. 이 곡은 애절하고 감성적인 발라드로 특히 그녀가 고음을 부를 때의 감정이 깊이 있는 표현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는 장혜리의 가수 생활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곡이 되었습니다. 장혜리는 댄스와 발라드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가수로 인정받으며 세련된 커트 머리 스타일과 백댄서 팀과 함께하는 화려한 무대 퍼포먼스 그리고 여성스럽고 슬픈 감성의 발라드를 아름답게 소화하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장혜리는 누구보다 빛나고 완벽해 보였지만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음을 암시하며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혜리는 남다른 비밀을 가진 가수였어요. 그녀의 눈부신 시절, 연달아 히트곡을 낸 그녀는 당시 가요계의 정점에 있었지만 김한선, 양수경, 민혜경 같은 동료 가수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항상 부족함을 느꼈어요.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긴장했던 혜리에게 가수의 길은 단순히 소속사의 제작물에 불과했고 때로는 떨림을 진정시키기 위해 술까지 마셔야 했어요. 이러한 자신감 부족의 뿌리는 그녀의 가정환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6.25 전쟁 당시 부산에서 혜리의 어머니를 만나 사랑에 빠졌지만 이미 안동에 가정이 있었어요. 안정을 찾고자 서울로 이사했지만 첫째 부인의 등장으로 복잡한 가정사정이 시작됐죠. 장혜리의 어머니는 당시 임신 중이었고 그 아이가 바로 혜리였어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 집안을 이룬 이들은 안동에서 온 첫 부인과 장혜리의 어머니가 각각 다른 방에서 살며 아버지는 두 부인 사이를 오갔어요. 혜리의 어머니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 여러 차례 낙태를 시도했어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혜리는 자신이 원치 않는 존재로 태어났다고 느끼며 항상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사랑을 갈구하며 자랐습니다. 그녀는 가요계의 정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부족했고 다른 이들의 인정과 사랑을 갈구했어요. 장혜리는 자신을 완벽하게 보이고 싶어 했지만 그로 인해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이는 김한선, 양수경, 민혜경 같은 동료 가수들과 비교하며 느낀 열등감으로 이어져 무대에 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당시의 인기와 사랑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그런 감정들을 달래기에는 충분치 않았어요. 우리는 그녀를 재능이 넘치고 뛰어난 무대 매너를 지닌 스타로 기억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재능의 발현이 아닌 끊임없는 노력과 연습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혜리는 자신이 단지 소속사에 의해 만들어진 가수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그녀를 더욱 무대에 서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부와 성공 가운데서도 해리는 마음의 여유를 찾지 못했어요. 가수로서 느끼던 두려움과 흥미 상실은 표절 사건으로 인해 가속화됐죠. 그녀는 가요계를 떠났습니다. 표절 사건이 발생했지만 해리가 직접 노래를 작곡한 것이 아니었기에 은퇴까지 가는 것은 필요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해리에게 이 사건은 가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거예요. 그녀가 가수로서 주목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장혜리가 은퇴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세련된 미모와 탁월한 가창력, 그녀의 주옥 같은 히트곡들을 잊지 못했고, 그렇기에 그녀의 노래가 노래방에서 많이 불리워졌다고 합니다. 정말 실력파 가수였는데 너무 일찍 은퇴하고 말아서 가장 안타까운 추억의 가수가 되고 말았답니다. 장혜리의 히트곡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두 곡 정도 있는데요. 오늘 밤에 만나요와 추억의 발라드가 그녀의 최고의 히트곡이자 대중들이 가장 많이 애창했던 주옥 같은 노래랍니다. 장혜리는 무대 공포증과 함께 노래 표절 시비로 어쩔 수 없이 가요계를 은퇴한 후 그 후 10년 동안 스타로서의 꿈을 잊지 못해서 기나긴 우울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장혜리는 자신이 한껏 가수로서의 꿈을 피워야 했는데도 도중에 허무하게 그만두게 됨으로써 얻게 된 공허감과 상실감 때문에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은퇴한 후 우울증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는데 결국 알코올 중독증에 걸려서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 시기에 장혜리는 남편을 만나서 사랑을 싹틔웠고 결혼을 해서 가정까지 꾸렸지만 그녀의 공허함과 우울증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하나도 없다는 자괴감, 자신이 대중들로부터 버려졌다는 상실감 등 때문에 그녀의 우울증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고 합니다. 장혜리는 한때 우울증으로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녀는 건물 19층 베란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울증과 상실감 때문에 인생의 끝자락까지 갔던 장혜리는 5년 동안 정신과 심리치료를 받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점차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의 뜨거운 설교에 감동을 받았고 그때로부터 그녀는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고 교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불우한 이웃들에게 노래를 선사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장혜리는 CCM 앨범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재소자와 장애인을 위한 위로 공연을 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불우한 이웃들을 위로하는 공연을 통해 오히려 그녀 자신이 마음의 안정과 평온을 얻는다고 합니다. 대중가수로서의 명성은 저물었지만 이제 그녀는 더욱 의미 있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재소자 같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봉사하며 찬양 사역자로서 복음의 노래를 전하는 것에 전념하고 있죠. 그녀의 이러한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장혜리 씨는 현재 집사로서 남편 고경훈님과 함께 찬양 사역자로 활동하며 복음과 찬양 노래를 부르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혜은이 씨 못지않게 탁월한 가창력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장혜리 씨가 일찍 은퇴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을 표현했었죠. 그녀가 겪었던 불행한 사건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스타로서의 화려한 삶 뒤에 숨겨진 은퇴 후의 공허함과 상실감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장혜리 씨가 자신의 시련을 극복하고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에 힘쓰며 새로운 삶을 꾸리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줍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봉사와 찬양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는 사실은 정말 응원하고 싶은 일입니다. 가을밤의 고요함과 적막함을 달래주는 장혜리 씨의 추억의 발라드 같은 신나고 경쾌한 노래는 그녀가 가수로서 남긴 긍정적인 유산 중 하나입니다. 그녀의 음악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제공하며 그녀의 새로운 삶의 여정도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